물감하면 종이 떼나오는 사람 주목. 실 먼저 쭉 해주세요. 그리고 노란 사인펜으로 대충 형태 잡아주세요. 물칠하시면서 한번더 자연스럽게 번지게 해주시고요. 이때 생기는 종이때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황색으로 음영 잡고 다시 한번 물칠해주세요. 중앙에 갈색깔 얹어주시고 잎사귀랑 줄기도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건조시켜주세요. 완전히 건조된 후에 종이때들을 손으로 탈탈탈 털어주세요. 깔끔해졌죠? 이 위에다가 다시 한번 사인펜으로 디테일을 얹어줍니다. 어두운 부분이나 색감이 모질랐던 부분 한 번씩 더 채워주세요. 잎사귀도 음영 한번더 잡아주시고 또 다시 물칠로 문질러줍니다. 마지막으로 생긴 종이때들을 살살살 문질러주면 이렇게 해바라기 완성이에요. 종이때 나온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